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 봄이면 참 기분 좋은 향기에 우리를 취하게 해주는데요. 거리에 활짝 피어난 향긋한 봄꽃,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항상 싱그러운 봄꽃의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일상이 너무 바빠서 아직도 꽃놀이는커녕 가벼운 집앞 산책도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꼭 채널 고정하셔야겠습니다. 봄향기로 가득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는요, 프리미엄 아로마 천연 핸드메이드 브랜드 제이에클라의 모제이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요즘 보니까 예쁜 꽃 모양 향초들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네. 카네이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봤는데 자, 이렇게 봄 기운이 좀 가득하기는 한데 또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봄에 또 창문을 항상 열지 못하고 지낼 때가 저는 많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도 미세먼지 또 황사 때문에 문을 열고 살지 못하는 봄이 아닌 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집안을 향기로운 아로마로 가득하게 해준다면 공간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환절기로 인해 균형이 깨진 신체 리듬 때문에 나른하고 또 무기력한 봄의 충곤증 등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아로마 정보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봄 향기가 솔솔 풍기는 봄입니다. 봄은 웨딩 시즌의 시작인데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딩 이야기와 봄의 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는 예비 신부님들, 아니면 네. 결혼을 그냥 막연하게 앞두고 계신 여성분들, 남성분들까지 다 집중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봄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들어오는 소식들 중에 하나가 주변의 그 결혼 소식들이잖아요. 맞아요. 또 여성분들은 그 봄에 하는 결혼에 대한 그 어떤 로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참 즐거운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얘기 네. 들어볼게요. 봄은 결혼식이 참 많은 웨딩 시즌인데요. 결혼을 앞둔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공간을 상쾌하게 해주고 활력을 주는 아로마 향초를 선물한다면 참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기왕이면 웨딩이라는 컨셉에 맞게 웨딩 부케를 모티브로 한 부케 캔들을 선물한다면 결혼을 하는 지인분에게 두고두고 뜻깊은 선물이 되겠죠? 아무래도 꽃은 한번 받고 나면 시들지만 부케 캔들은 오래오래 그 지인의 곁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밝혀줄 테니까는요. 맞습니다. 저도 이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그 핸드메이드 부케 캔들 보니까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이게 정말 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또 거기서 아주 향긋한 그 아로마 향기까지 전해지니까 뭐 집에서 꽃 키울 필요 없이 굳이 시들잖아요, 꽃을. 네. 그 향초로만 잘 놔도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뭐 예쁘게 공기 정화 기능 효과도 있으니까 초가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가을에는 윤달이 껴서 웨딩이 또 봄에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름까지도 식장 잡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봄은 결혼 시즌이자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참 많은데요. 백옥같이 깨끗하고 화사한 신부의 밝은 미소는 이제 공주를 벗어나 여왕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자신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계절의 여왕이자 웨딩의 계절인 봄에 어울리는 향이 있다면 웨딩데이 향을 추천합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온갖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져 진한 플로럴 향기를 내뿜어 신부의 웨딩 부케 향이라고 봐도 좋을 여성스러운 향인데요. 부케 캔들과도 참 잘 어울리는 향이기도 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아주 여성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아로마 캔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봄꽃들이 화사하게 또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꽃의 계절이잖아요. 자, 튤립, 뭐 개나리, 목련, 벚꽃 등 여러 가지 꽃들이 서울 시내 고궁이나 뭐 근교의 유원지에 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향 함께 좀 맡아볼까요? 네, 우선 유라 씨는 네. 봄의 꽃 중에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집에 테이블에 항상 꽃을 갖다 놓는데 어머니께서 프리지아 같은 거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향도 굉장히 좋아요. 향도 너무 좋고 장미꽃도 여성분들 또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 어릴 때 성당을 제가 다녔는데 정원 앞에 라일락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봄만 되면은 라일락 나무의 그 향기에 항상 맞아요. 취해서 향기를 맡으면서 성당 안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연보랏빛의 강한 유혹, 바로 라일락이 봄꽃 중에 대표적인 꽃중 하나인데요. 라일락의 꽃말은 아름다운 맹세, 그리고 젊은 날의 추억이에요. 라일락 아로마는 꽃말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향기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라일락 꽃향기라는 그 노랫말도 있잖아요. 네, 꽃향이 가득한 오늘의 첫 번째 꽃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꽃으로는 아까도 유라 씨가 말씀하셨듯이 프리지아가 있는데요. 네. 프리지아의 꽃말은 진실한 마음, 그리고 순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미소년으로 유명한 나르시스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물에 빠져 죽고 수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그 모습을 본 프리지아라는 유정이 같이 강물에 빠져 죽고 이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는 프리지아라는 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꽃말에 이 슬픈 전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프리지아는 화려하고 상쾌한 향으로 유명한데요. 봄을 맞아 프리지아 아로마를 가까이 하신다면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 프리지아 상쾌하고 향긋한 그 향과는 달리 그 뒤에는 아주 슬픈 전설이 또 숨어 있었네요. 그 전설을 또 듣고 나니까 프리지아 더 소중히 다뤄줘야 될것 같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지아만큼 또 매력적인 봄꽃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봄 하면은 전국 방방 곳곳에서 꽃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화려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꽃중 하나는 바로 튤립이 있습니다. 네. 또 튤립이 재미있는 것은 이 색깔마다 꽃말이 다르다는 건데요. 빨간색은 사랑의 고백, 보라색은 영원한 사랑, 노란색은 헛된 사랑, 또 하얀색은 실연이라고 합니다. 튤립은 향이 은은하면서도 마음에 안정을 주고 자율신경계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특히 이 향에 예민해서 아로마를 가까이 하기 꺼려했던 분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어떤 봄꽃보다도 화려하고 강한 컬러를 갖고 있어서 우리들의 눈을 참 기쁘게 해주는 튤립. 그 색깔마다 느낌이 다 다른데 정말 꽃말도 다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마의 향기, 꽃향기 다 같이 이렇게 솔솔 불어오는 느낌이 막 드는데요. 이두 가지를 이용한 뭐 집안 장식이나 인테리어 할수 있는 거 어떤 거뭐 있을까요? 플라워 리스를 만들어 가운데에 이렇게 캔들을 놓는다면 근사한 인테리어 소품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 와인 빛깔을 띠고 있는 보르도 장미로 플라워 리스를 만들어 식탁 위, 테이블 등 위에 포인트로 놓는다면 로맨틱하면서도 향기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형광등 대신 플라워 리스 중앙에 캔들을 켠다면 은은한 분위기는 물론 꽃향과 더불어 아로마 향기로 더욱 아름다운 밤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붉은 보르도 장미가 내뿜는 컬러처럼 곧 웨딩을 앞두신 커플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인들이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계절에 또 1년의 시작을 알리는 봄을 또 코도 향긋하고 또 우리 몸도 건강하게 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의 뇌는 향기를 분석합니다. 향기의 입자들이 단지 화학식만이라면 뇌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기의 분자들이 화학식이 아닌 천연의 향기 분자들이라면 충분히 건강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로마 테라피의 말뜻이 바로 치료입니다.
봄을 닮은 좋은 향기를 통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료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향기를 분석한다. 우리 뇌가 더 건강하게 반응을 하려면 인위적인 향보다는 천연, 더군다나 천연 아로마 향을 가까이 하는 게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향긋한 소식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헬로웨더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같이 따스한 봄날, 낮에는 조금 햇볕을 쬐면서 봄날의 여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